주민 자치란, 자, 본질적인 거는 어떤 문제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을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게 하는 일 중에서 혼자 하면 개인 자치가 되고요. 공무원들이 하면 관치가 되고요. 이웃과 함께 하면 이때 이제 주민자치라 그럽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같이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잘 되면 남이 못 되는 경우도 있고 남이 잘 되면 내가 못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은 주민자치 시스템이 아니라 이기적인 시스템이잖아요. 내 혼자만 이기적이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나도 잘 되면 이웃도 잘 되는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주민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기본인데 이제 주민자치 영역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이 일들 중에는 공무원들이 잘하는 일이 있고요. 이제 주민들이 더 잘하는 일이 다릅니다. 국가가 더 잘하는 것은 관료들이 행정으로 하면 되고요. 주민들이 더 잘하는 것은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자, 국가가 더 잘하는 것을 국가가 하고 주민들이 더 잘하는 것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분권입니다. 그 다음 주민들이 더 잘하는 일을 주민들이 하는 것이 자치입니다. 이래서 국가가 분권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자치를 하기 어렵고 주민들이 자치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분권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치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국가가 분권해 주는 게 주민자치회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주민자치회법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만은 정말 조선 때 우리 아름다웠던 주민자치 전통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정말 마땅한 일인데 왜 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주민들이 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건데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한 60분 동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주민자치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회는 첫 번째 주민회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만드는 회라야 주민회입니다. 근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이 있는가요? 위원만 있죠. 그 위원만 있으니까 위원회죠. 그죠? 그 주민회 아닙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장의 주민회가 아닙니다. 이 근본의 기본에서 벗어난 회고요. 그 다음 자치회냐는 문제입니다. 자치는 플랜 두 씨, 계획도 하고 실천도 하고 평가도 해보는 이 과정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계획을 할 수도 없고 실행도 마음대로 못해요. 동장이 반대 못하면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자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회라고 저는 한 십몇 년째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고칠 생각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곧이에 이제 제도상 문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자, 그럼 주민회가 되려 그러면 자치를 하려 그러면 주민회가 되려 그러면 첫 번째 주민들이 회원이 돼야 되고요. 회원이 되면 회원총회가 있어야 됩니다. 회원총회가 있어서 회원총회에서 규약도 만들고 회장도 뽑고 그 다음 회비도 정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행정적인 용어로 바꾸면 주민총회가 입법권이 있어야 되고 인사권이 있어야 되고 재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도 없을 뿐더러 총회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권은 시군구 의회가 가지고 있고요. 인사권은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고요. 재정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빈 깡통으로 돼 있다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딱딱한 얘기 처음부터 많이 드려놓고 제가 다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 주민자치가 왜 필요하냐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주민자치를 하면서 연구를 하려고 찾아보면 유럽 쪽에서는 주민자치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주민자치는 정말 잘 되는데 주민자치라는 용어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읍면동의 읍면동은 주민들이 읍면동장을 선출할 수도 없고 읍면동 행정에 간섭도 할 수 없잖아요. 읍면동장은 오로지 구청장 지시만 받지 주민들 지시를 안 받습니다. 주민들이 지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읍면동은 읍면동장 다 선거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도 주민들 중에서 주민들이 심한 경우는 임면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읍면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그거는 주민자치회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읍면동만 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 때부터 읍면동은 저기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구지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가 독재주의잖아요. 그래서 국가 독재주의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될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바람직하게 숙성돼서 정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실천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주민자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 단체자치만 발달이 돼 있고 주민자치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주민자치회가 하나 이제 새로 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이야기를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학자들도 제대로 정리를 못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갑해서 저는 제가 나서가지고 이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3년째 한국자치학회를 만든 게 2006년이니까 13년째 13년 공부하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래서 외국에서 유럽에서 주민자치회를 용어를 찾지는 못하고 일본하고 한국만 주민자치회라는 용어가 있고 영국은 페리쉬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아마 페리쉬 시스템이나 페리시 제도나 한국의 주민자치회 제도나 일본의 그 자치회 정례회 뭐 거기는 그 뭐 막 그 저기 저 무라카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데 그 세 개가 가장 유사합니다. 저 연구 다 해봤습니다. 이제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좀 보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한번 볼까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읍면동 전체를 경영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보수 명예직으로 인구가 3만, 2만 주민자치위원님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읍면동 전체를 경영할 수 있다. 저는 초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더구나 읍면동에 읍면동장이 버티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자기 영역을 주민자치회에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줍니다.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민들이 서로 이타적인 노력으로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했을 때 읍면동장이 도와주실까요? 읍면동장은 공무원들은 법에 정해진 일 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 법에 정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장님이
우리 동네를 공동체로 만들라 그러면 정말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라 그러면 읍면 동장을 늘려야 가능합니다. 읍면 동장은 다른 국가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지역 사회를 대변하는 주민자치회장하고는 의견이 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읍면 동네 주민자치회를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 오늘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통리가 있습니다. 통리 정도면, 통리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 되나요? 통리 정도면 잘하면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100세대? 100세대쯤 되면 100세대 어른들은 제가 보기에는 통회장, 통장이 아니고 통회장님이면 그 동네 사셨던 분 같으면 100세대 정도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압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만일 우리가 독거노인 독거 행사한다 그러면 무슨 통계를 낼 필요도 없이 어느 집에 밥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아는 통회장님이 자, 우리 동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정책이 아주 유효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통리에다가 통에다가 회를 만들었으면 계층이 계층입니다. 동장하고 싸우지 말고 동장은 동장 일을 하라 그러고 통이나 이런 데 지역 주민들끼리 친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일은 주민자치회에다가 맡겼으면 좋겠는데 행정안전부는 통리장 제도 폐지를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본은 통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통리가 일본이 만들어 놓고 간 제도거든요. 일본은 왜 없냐면 맥아더 장군이 일본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 일본이라는 아주 무식한 군국주의 나라를 미국같이 민주주의적인 나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없애야 될 부분을 두 개를 잡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통리장 조직 없애라. 통리장이 윗사람 말을 듣고 지역에서 왕노로 타면서 군림하면서 국가를 대변하면서 주민자치를 못하게 하는 주요인이다 그래서 통리를 없앴습니다. 그다음 두 번 그 통리를 없앴는데 일본은 통리가 없어지고 난 뒤에 통리의 역할은 필요하니까 통회, 리회로 만든 게 이제 요즘 그 초나이카이 뭐 지치카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바로 통리를 없애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회 회장들이 모여서 읍면동에 만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구조가 되는 게 아주 이제 적절한데 우리는 공무원들이 아마 통리장 제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자, 통리가 없어지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될 만하면 통리장 시켜서 주민자치회 하는 일을 미리 뺏어가 버려도 할 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을 받아서 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치회나 이런 데는 받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일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가야 될 예산이 당연히 가야 될 예산이 통회나 리회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치회나 이장회의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나만 봐도 우리는 주민자치를 할 준비가 제도적으로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에서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일 하나는 한국으로 말하면 행정안전부를 해체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가 나서가지고 지방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계속 감독을 하니까 맥아더 장군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일본을 민주화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개혁의 맨 끝머리에 행정안전부를 없애버렸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내무성이 없습니다. 총무성이 이제 일부 간단하게만 지방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해방 전까지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행정 시스템이랬는데, 일본은 메가다 정부가 얘기하는 그 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로 발전했고, 한국은 그 과정 없이 지금도 일제 시스템이 그대로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아직도 일제 시스템이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물한 개구리라고 봅니다, 이제. 이제 이렇습니다. 자, 이쯤 되면 주민자치 문제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강의에서 나오는 것 보다가 더 아마 세부적인 얘기가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자,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나 시군구와 주민자치회는 민주적인 관계라야지 지시를 받는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서는 되질 않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평적인 관계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일본은 시도와 시군구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는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윗사람이 책임져줘야 돼요. 그런데 일본은 수평적인 관계니까 시군구가 잘못하면 시도가 책임 안 지고 국가도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났는데도 절대 안 도와주는 게 일본입니다. 유바리라는 부케도 그 시가 부도가 났는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재작년, 작년입니다. 그 한국 주민자치 대상을 받았던 이제 31분하고 그 대상 심사했던 심사위원님들하고 이제 한 50분 정도를 모시고 유바리 시에 가서 이제 그 견학을 다 했습니다. 이칠성 이사님 그때 다녀오셨는데, 강사 대상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제 다녀오셨는데 그때 가니까 세금이 다른 데보다 3배씩 더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은 3배씩 더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복구가 됐다 그럽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이제 책임질 수 있으면 수평관계가 되는데, 책임 안 질라 그러면 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관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한국의 주민자치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라 그러면 수평관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라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이 주민자치가 되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시군구는 이제 읍면동은 주민자치회를 도우하는 주되 간섭은 하면 안 됩니다. 협의회에다가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으면 저절로 다 합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에 광산구 주민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광산구 자치행정과 몇 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훨씬 더 많습니다. 주민자치를 하나의 봉사단체로 만들어버리려는 이제 이런 것이라, 여기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 주민자치회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은 주민자치회에다 맡겨주고,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가 할 수 없는 일만 도와주면 된다. 그게 말하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읍면동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주면 된다는 이 원리를 하나 교황청이 발표를 합니다. 그게 보조성, 섭시디어리티, 이제 보조성 원리인데, 이 원리가 정말로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제. 그 유럽 통합이 되는 이유도 각자 각각의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각각의 국가가 하고, 각각의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유럽연합이 EU가 한다는 이 전제 하에 통합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고, 실천하자고 하는 사람은 더 드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중요한 이론이니까 한번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한국자치학회장으로 이 보조성 원리나 subsidiarity 보충성 원리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관해서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과 주민자치회에 관해는 이 보조적인 관계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잘 할 수 없는 일들을 시군구나 구가 도와줄 일이지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군구가 간섭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분권은 권한분권이고요. 주민자치가 되려면 자치분권이 돼야 됩니다. 자, 정부에서 시도나 시군구에 분권하는 것은 같은 공무원들 사이에 권한만 시군구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건 권한분권입니다. 권한분권 아무리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세금 권한, 그 징수할 수 있는 권한, 그 세목 설치하는 권한분권 해드려도 주민들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이제 공무원 사이의 분권은 권한분권이고요. 공무원이 민간인인, 그러니까 민간단체한테 분권하는 것은 자치분권입니다. 이거는 자치를 하라고 분권해줘야 되는 거지 권한만 분권. 권한분권은 일일이 다 정해진 규정에 의한 분권이고 자치분권은 통째로 맡기는 겁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분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가 되려 그러면 일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담당을 해달라. 일정한 주민들에 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담당을 해달라. 또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해달라고 분권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대표, 주민대표, 자치대표가 되도록 분권을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주민자치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 구역은 내 마을이라고 생각하는 구역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내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읍면동이 지금 내 마을입니까? 절대 아니죠.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시골에 있는 마을이 내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어디 길도 났으면 좋겠고 뭐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도 있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하는데 읍면동에 대해서는 아마 그 생각이 없을 겁니다. 이건 자치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돼야 됩니다. 우한을 당하면 내가 도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길 가다 교통사고 나면 뭐 사고 났구만 하고 지나가는 내일 바쁘게 지나가면 이거는 이웃이 아니거든요. 자,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일을 내 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분권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만들어지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막으면 저는 주민자치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이때 이제 이래서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 놨는 게 분권을 하고 자치를 해야 돼. 분권 해주지 않으면 자치가 안 되고요. 자치하지 않으면 분권이 다시 흔들립니다. 그 분권 먼저 해야 되고 자치도 해야 되는데 실지는 정부를 상대로 저는 분권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자치 주민들 상대로 자치도 지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년째 지금 자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치가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이야기가 좀 더 재밌는 걸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주민자치회를 하려 그러면 첫 번째 입법권, 규칙을 만들 권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무력화가 되냐면 주민자치위원 임기 지금 몇 년으로 돼 있나요? 2년. 2년이죠? 주민자치 알만 하면 나가야 됩니다. 저 20년 해도 주민자치 아직 잘 모릅니다. 알만 하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구의회가 만들어 놓습니다. 제일 심한 데가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1년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꾸 구의원 출마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1년으로 만들어 놓은 데 있습니다. 1년에 연임 두 번. 근데 그분들을 저는 20년째 봐오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한 4년을 하니까 이제 뭔가 알 것 같다. 첫 번째는 뭔지 모르고 두 번째는 서투르게 하고 세 번째 하니까 공부 다 됐고 네 번째 한번 해보고 나니까 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4년 정도 했는 이 노하우를 그냥 사장하기는 아까우니까 저는 주민자치 원로회의라는 것을 시군구 시도에 다 만들자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 때 이랬습니다. 원래 향약이라는 걸 우리는 들으면 상당히 좋은 걸로 들었잖아요. 그죠? 향약의 출발점은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 주민자치회를 만든다고 설명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만드는데 주민자치위원은 양반이 전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를 만들, 양반 자치회를 만들겠다는 게 향약입니다. 이때 주민은 뭐냐면 이 상민들이라고 상천민이라 그러는데 그 용어로는 상천은 양반들의 교화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수령이 이제 주민들을 직접 통치를 했다 그러면 향약을 만드니까 양반이 이제 상민들한테 도덕적인 문제 가지고 이제 잔소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율곡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지금 양반들이 갖추자고 하는 예의는 상당히 좋다. 그러지만 그거는 먹고 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 농사 짓는 사람이 길 가는 사람마다 만나면 17보전에 멈췄다가 3보전에 인사하고 지나가고 나면 3보쯤 지나가고 나면 그때 길 가라면 농사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좋지만은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니 이 향약을 시행하지 말자. 이 향약은 먹고 살만 하고 난 뒤에 시행을 하자. 그래서 양민설이라 그러더니 양병설만 하신 게 양민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비들이 양반들이 나서가지고 율곡한테 심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은 향약을 실시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양반들이 그렇잖아도 옛날에 양반들이 힘이 있었는데 인사를 한다고 붙잡아다가 곤장 때리고 뭣 한다고 곤장 때리고 하니 주민들은 관료에 의한 독재, 양반에 의한 독재, 이중고에 시달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 자치가 비실비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양반한테 맡겨서 안 되니까 수령이 직접 하면 되지 그래갖고 수령이 직접 나서서 해봅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대한민국의 보배 같은 이게 이 전라도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동계는 양반 간섭도 배제, 수령 간섭도 배제, 오직 주민들끼리만 하는데 이게 이름이 동계입니다. 근데 이 동계를 회칙을 만들어서 하면 양반이나 수령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끼리 불문율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관료들이 주민자치회에 간섭을 하고 싶어도 문서화된 규칙이 없으니까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불문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계를 했는데 이 동계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여기서 두레도 생기고 모든 개들이 여기서 다 생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했던 주민자치 중에서 세계에 대놓고 가장 자랑할 만한 주민자치입니다. 적어도 조선 때는 후기에는 주민자치가 전 세계적으로 조선의 주민자치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가
아, 이때 이야기를 조금 제가 드릴까요? 이때 동계가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떤 권한이 있냐면요. 그 공식적인 권한이 조세권이 있습니다. 목옥 같은 목옥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목옥 거둬서 이제 뭐 상여집도 수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목옥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하나는 말 안 듣는 놈이 있으면 권장을 20대 칠 수가 있습니다. 30대 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잘 치지 않습니다. 그 권한만 있어도 이제 이미 되니까요. 이런 주민자치위원장님의 권위가 대단했고 고을원한테 소송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상당수가 이 소송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가서 재판받으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재판하면 그걸로 재판이 끝납니다. 이런 정도로 주민자치가 잘 됐고 조선 때 주민자치가 잘못돼가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는 기록은 어디 하나 없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주민자치는 아주 잘 됐습니다. 이 잘 됐던 이야기를 이제 일제가 읍면을 만듭니다. 읍면장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 다 권한 몰수해서 읍장 면장한테 총독부 관리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지금도 읍면장이 그대로 있고요. 통리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거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주민자치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제가 이렇게 했던 내용을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 한 병이 1,000원이고요. 5,000원 가지고 이제 5개 먹을 수 있어요. 빈 병 2개 주면 새 콜라 한 병 줍니다. 몇 병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자, 5병은 기본적으로 샀으니까요. 자, 요렇게 하면 6병. 그죠? 이렇게 하면 7병. 그죠? 이렇게 하면 8병. 자, 요렇게 하면 9병까지는 무단하게 먹습니다. 그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9병을 먹고 난 뒤에 콜라 빈병이 하나 있죠. 이 빈병을 하나 버릴까요? 쓸까요? 빈병을 버리자는 분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고 여기서 10병을 먹을 수 있는 분은 이미 주민자치 성공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제가 다음에 응? 저기 주민자치 대상 드릴 때 대상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콜라 한 병을 더 먹을 수 있느냐. 이거 너무 쓰셔야 됩니다. 주민자치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고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겁니다. 지평을 한번 넓혀보시면 가게 주인한테 콜라 한 병 외상으로 받아와요. 하나 더 먹으면 빈병이 두 개 남으면 갚아버리면 돼야 안 돼요. 바로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돌파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 사과가 하나 모자라는 상황, 사과가 하나 남는 상황, 이 상황이 동네 전체의 미덕을 형성하는 어떤 이런 기회로 만드는 게 진정한 주민자치의 목적이고 본령입니다. 이때 그걸 못하면 주민자치가 안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만일 이제 광주 북구 같으면 옛날에 그 유명한 동네 이름이 하나 있어요. 지금 12입구 하는데 거기가 어디죠? 예, 뭐 제가 보기엔 이름 다 까먹었지만 그 이제 그 동네 학을 만들어 달라. 그 동네 역사, 인물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그 동네에 전이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이 보는 사람들 환영도 할 겸 우리 동네는 이런 동네니까 우리 잘 살아봅시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전이 보는 사람과 기존에 있는 사람도 화합도 하게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랬습니다. 시군구학을 서산 같으면 서산학 만들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만 그때 지원을 해서 아마 8군데가 9군데가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이야기를 받아서 새로 오는 전입주민들한테 전달하는 모임도 가지고 전달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언제 이번에 21일 날인가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가면 자 이것 가지고 새로 오는 전입 주민들한테 환영도 할 겸 해서 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라고 제안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시군구 협의회장님들이 따라주실지 안 따라주실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업들이 있는 분들이라 그렇게 여유가 넉넉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 또 하시려고 그러면 마이크 잡고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마이크 공포증도 있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그 동네 아이들 주민자치위원회면 위원들끼리 침묵하지 말고 동네 어른들은 가만히 있어도 동장들이 독거노인부터 알아서 잘 합니다. 그 대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동네 자라는 아이들 신경 좀 한번 써주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민자치센터 있죠, 그죠? 센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주민자치를 해오면서 오늘 이제 시간만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시간이라도 제가 경험담 말씀드릴 거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시군구나 아니면 읍면동네라도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언제든지 이제 제가 쫓아가서 가능하면 제가 가드리고 안 되면 우리 교수님이라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소원은 주민자치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정말 현재는 공무원들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 기업인들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앞으로 주민들 가지고 있는 능력까지 합하면 저는 세계 5위 선진국 안에 드는 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11위, 12위인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로 그렇게 되는 날이 저는 소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비서실장이 되어드릴 테니까 어디든지 부려먹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밴드 들어가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치시면 뭐 조건 없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들어오시면 그 자료들 많습니다. 한번 보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그 서비스를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쪼록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릴 때 동네 멋있는 어른들 보고 자랐습니다. 나도 커서 저 어른같이 됐으면 하는 어른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나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른이 돼 있느냐? 우리 동네 아이들이 나보고 나도 커서 저런 어른같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도록 내가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지금 이제 주민자치를 잘 하자면 우리가 어른 되는 걸 먼저 배워야 됩니다. 어른 되는 데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제가 어른 학이라는 이제 그 과목도 개설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놓고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필요하면 제가 자료도 다 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셔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나도 커서 저런 같이 멋있게 되고 싶다는 그런 어른이 한번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